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FOMC가 있었고 뭐 시장이 예상했던 발언들 그대로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새로웠던 것이 없어서였을지 어제 국내 증시 기대했던 것만큼 큰 상승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우리 증시가 급하게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지 못했었던 이유는 네. 그 전날 사실 우리가 먼저 반등을 좀 세게 했었죠. 아침에 빠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만 원 초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급하게 반등을 올라왔었고요. 그랬던 이유가 이제 뭐 컨퍼런스 콜 영향도 있었고 삼성전자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그 장비 대중국 수출에 있어가지고 그 미국의 기술이 조금만 묻어 있어도 수출을 좀 강하게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네덜란드, 한국, 대만 업체들은 제외해주겠다.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수혜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먼저 반등했었던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금리 인하는 이미 이번에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9월은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딱 파울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네. 특히 이제 성명문에서는 연준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했는데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부터 이렇게 풀어나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지금 증시 체력 자체가 외국인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빅테크와 관련돼서 AI 쪽으로 해서 특화돼 있는 그 회사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았고 또 거꾸로 보시면 일본 엔화가 지금 강세로 지금 반전이 됐잖아요. 오늘도 그렇지만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반대로 한국 증시의 하방 리스크는 좀 제어해주는 반면에 상방에 대한 부분 역시도 일정 부분은 좀 잡아놓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날에 먼저 더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등락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처럼 미국 증시가 경제 지표에 집중해서 급락하는 하루를 보냈잖아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있겠죠? 이건 당연히 급락하면 영향을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 미국도 사실은 근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네. 반도체 빅테크 빼고는 또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경기 침체 리스크, 네. 후퇴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발표났던 그 미국 증시 지표를 보면 ISM 제조 PMI가 네. 예상치를 지금 하회했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4개월 연속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이 확실하네. 여기에다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예상치 최근 몇 년 사이에 또 가장 큰 수가 나오면서 높아져 버렸거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 앞에서 나왔던 숫자를 보면은 고용 비용 지수도 줄어버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스 리스크도 줄었고 네. PCE 역시 2.5 정도 나왔었고 네. 뭐 제반 지표들이 사실 7월에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면서 이거는 보험성이다라는 걸 시장하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일체 힌트를 주지 않다가 만약에 어저께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했다. 그럼 또 그거 핑계대고 거봐 얘들 경기 침체 시그널 봤어 하고 또 폭락했을 거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시장하고 소통해서 연준이 미리 좀 7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줬었어야 된다는 게 여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다니면 제가 7월 금리 인하 예상했던 거 틀렸다는 거 박제하는 거밖에 안 되지만 네. 경기는 센티라고 하잖아요. 심리적인 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지표들 때문에 이제 되게 불안해하는 거고 또 시간 내에서 보니까 인텔이 또 여전히 그 미국 동네 바보 형짓을 해가지고 지금 네. 거의 20% 가까이 빠지는 그림.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그 비농업 고용지수, 네. 고용자 수라든지 이제 실업률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여기서 시장 기대치 수준 이상은 나와줘야지. 이게 만약에 더 빠지면 진짜 경기 침체인가 봐라고 또 이제 겁을 먹을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어차피 이번에는 좀 영향을 받아서 빠지기는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경기 침체를 확정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이즈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지수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2700에서 빠진다 해도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PMI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표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미국 경제 우려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2,700선까지 흔들리진 않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국내 이제 이슈 단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엔비디아가 13%가 급등했다가 오늘은 또 7% 급락하고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상반기 사실 우리가 엔비디아 주가에 많이 국내 반도체 주들이 의존을 했잖아요. 이런 구도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저희가 좀 불안 요소를 키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엔비디아 주가하고 동행성을 강하게 나타냈었던 종목은 네. 제가 보는 기준에선 두 종목이거든요. 하이닉스하고 네. 한미반도체. 삼성전자는 뭐 계속 그 한국 바보형 짓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의미는 없었고 근데 네. 이제 이게 지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그러면 AI 투자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100을 투자하는데 지금 1밖에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네.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되게 되고 그러면 비용이 더 증가한다? 그러면 투자를 줄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쪽 업체들의 실적이 성장의 기울기가 확 꺾이거나 오히려 빠진다. 그럼 주가가 과열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또 인텔의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을 약간 또 불안하게 한 게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저는 그 엔비디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차피 AI의 핵심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로 봤을 때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바닥을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100달러 전후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게 자리를 지키고 돌아선다고 했을 때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상승의 기울기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둔화될 것이다. 왜? 엔비디아 칩을 안 쓰겠다고 하는 애도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기 정점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사이클로 봤을 때도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성장 속도나 이런 걸 놓고 보면은, 피크아웃이 정상적인 경기의 후퇴가 아니고 침체가 아니라고 전제했을 때 내년 말이나 후년 정도면 어느 정도 상승률의 피크아웃이나 아니면 고점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속도 자체는 되게 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에는 그 레거시 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초입 국면 내지는 이제 시작하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원래 코로나 이후에 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했었고 네. 그 시점에서 AI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AI용 이제 전용 데이터 센터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쪽으로만 투자가 됐었기 때문에 레거시 쪽은 사실 지금 조금 빛을 보는 거지 작년까지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내년 내후년 되면은 이제 그걸 실제 구동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출시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제 DRAM 쪽은 캐파 증설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게 네. 가격을 좀 유지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하방 리스크는 그걸로 인해서 많이 제어질 것 같다. 네. 제어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AI라는 모멘텀으로 반도체 주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고 많은 관심을 받아왔었죠.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 모습이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불을 지펴줄 수 있는 게 과연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수출 갈등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건 뭐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계속 그 미국이 중국에 규제한다 그러고 해왔었던 네.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그게 뭐였었냐면은 HBM 네. 관련된 거였거든요. 일반 뭐 디램이나 레거시 쪽을 저 이제 타겟을 했던 게 아니라 HBM은 사실 그게 또 기술이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중국 업체로 직접 HBM을 수출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센티적으로 좀 눌리는 역할, 네. 그다음에 좀 확장 가능성을 좀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장에는 지금 HBM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게 센티적인 어떤 눌림 이상은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모멘텀만큼 강력한 반도체 전체 시장을 드라이브 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진 않을 수도 있다 파악을 해주셨고 좀 바이오 쪽으로 시각을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알테오젠이 에코프로 시총을 또 넘기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최근 말 그대로 뭐 각자 도생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네. 어떤 시각 있으실까요? 조정을 받더라도 바이오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일단 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서게 되면 바이오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연구 개발 업체이고 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제품이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없기 때문에 항상 돈을 차입을 해야 하거나 끌어와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대출을 해주든 아니면 투자하는 업체 입장에서 바이오를 많이 보게 된다. 네. 두 번째는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게 24년 이전 23년 고 이전에 그 어떤 바이오하고 한국 증시에서 네. 그 24년 이후의 바이오는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24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가 신약적인 그 모멘텀이 글로벌로 구체적으로 데뷔하는 회사들 또는 데뷔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거고 네. 그게 신약이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서정진 회장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데 최대 연 매출 4조를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신약 개발한 것 중에서 매출 1000억만 넘어가도 굉장하다라고 다들 이렇게 떠받들던 데가 있었어요. 그럼 네. 4조면은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블록버스터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8월 달에 최종 FDA 승인 여부가 나올 게 이제 유한양에게 나오죠. 렉나자. 그거 존슨앤존슨에서 연 매출 5조 이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된다고 했을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알테오젠의 그 키트루다 SCJ형 네. 같은 경우는 마켓 사이즈가 이번에 분기 발표한 걸 보니까 분기당 지금 10조. 그 원래는 30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추세가 되면 40조가 됩니다. 그럼 그 시장에 SC제형으로 신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기술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회사들이 그 돈 벌어가지고 배당잔치 할 회사들은 아니라는 거죠. 바이오텍의 특징은 돈을 벌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져오는 거죠. 네. 근데 그 기술을 가져올 때 물론 해외 쪽에 있는 것들도 많이 보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도 있고 그다음에 같이 연구하던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 신약 벤처 기업들 쪽에 이게 캐시플로우가 조금 확산되는 효과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바이오텍들이 좀 자생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질 거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쪽은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 말고도 네. 큰 그림을 놓고 보면 그들과 같이 그들이 이제 진짜 돈을 버는 회사가 됐을 때 그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회사들, 협업하는 회사들을 계속 네. 살펴보시면서 찾아내시면은 좋은 그림 그려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바이오주들 이제 뭐 노는 물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황인데 올해 바이오주 보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사이클 그럼 언제까지 저희가 좀 유효하다고 봐야 될까요? 계속 가는 걸까요? 조정은 받더라도 네. 저는 큰 그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신약 승인 여부가 결정이 곧 나잖아요. 근데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안 난다기보다는 나는 쪽에 진펜트라는 이미 승인이 나서 팔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게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캐시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작은 바이오텍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돈을 버는 회사들이 아니니까 돈을 버는 회사들이 아닌데 그네들이 금리가 높을 때는 자금 조달이 어려웠었는데 그쵸. 금리가 낮아지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런 회사들이 돈을 벌면 파이프라인을 또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원활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숨쉴 공간이 생기고 그 안에서 또 다른 소위 말해서 빅파마의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출연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네. 공부하고 이해를 할지 못한다면 바이오는 자기가 찾아서 귀로 듣고 투자하셨다가는 네. 당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큽니다, 리스크가. 네. 신약 개발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이거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바이오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알려진 회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ETF를 하시든지 그게 안전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산업인 만큼 계속 지켜보시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중동 리스크가 될 것 같죠. 잊을만 하면 또 한 번씩 이렇게 큰 사태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번 중동 리스크,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대면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큰 이슈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전쟁 관련해가지고 네. 전 뭐
이렇게 진행 결과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만 해도 이런 얘기 다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저 틀렸거든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지금 몇 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한 예측이라는 게 왜 이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단순히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해관계라는 게 또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서 그 하마스 지도자를 암살을 했던 건 물론 네. 하마스에 대한 뭐 보복이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 한편에서 볼 때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어요. 강한 미국을 갖다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가 나서 가지고 트럼프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도 있고, 이스라엘은 사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편한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거꾸로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되는 게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그 이란 그, 하네메이였나요? 그분이 뭐 72시간 내에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닿고 있지 않고 그 중간에 뭐가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옛날 19세기 우리나라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청나라 청일 전쟁할 때 지들끼리 밖에서 싸우지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가지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중간에 낀 나라를 통해서 이제 중간 대리전 이런 형태로 벌써 발생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한편 그 이란이 전면전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방식으로 간접적인 보복을 좀 하면서 미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행 결과를 지켜보셔야지 예단하는 건 좀 이른 것 같아요. 네, 전쟁 리스크 계속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이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훈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